마태복음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통곡하는 베드로를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미도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실수도 많지만 정의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스승의 오른편 팔같이 일을 하는 스승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에선 베드로는 스승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옆자리가 아니고 하속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관저 바깥쪽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자아이가 말을 합니다.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는 말에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그날 세 번이나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수탈기 우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9절 말씀. 이제 베드로는 관제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말을 하던 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앉은 자리는 스승과 함께 죽겠다는 자리가 아닙니다. 스승을 멀리하고 따라가던 자는 앉은 자리까지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함께 죽음을 각오한 그는 그가 앉은 자리는 문제의 자리였습니다. 70절 말씀. 그가 그들 모두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베드로에게 첫 말의 답변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입니다. 3년 동안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던 베드로이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의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을 못 들어 볼 리는 없습니다. 그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이 말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내 예수라고 하는 자를 모른다 는 말을 간접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나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그곳의 분위기에 따라 돌려서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일이 없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가 대답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같이 있었다는 말은 그의 추종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저는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71절 말씀.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는 첫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자리를 옮겨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첫 말이나 두 번째 말이나 세 번째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의 추종자니? 또는 그와 함께 있었지? 등등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단호한 말입니다. 긍정도 부정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This fellow was also with Jesus of Nazareth 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떤 곤란한 일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은 예배당에 갔었다 라고 내 곁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난색을 피우면서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배당에 간 길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하는 말이 너 어딜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가니? 라고 물을 때에 예배당에 간다는 말을 못하고 하는 말이 저기 라고 말을 한다면 될 일이겠습니까? 예배당에 간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숨겨 넣는다는 것은 좋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72절 말씀. 다시 그가 맹세하고 부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하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 하녀는 베드로를 보고 자기들끼리 하는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직접 질문한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명의 말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도적이 재발에 질린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예배당에 갔다, 예수 믿는다 등등의 말에 부끄러움을 가진다고 한다면 믿음이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도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어떠한 상황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부끄러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73절 말씀.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에게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확실히 그들 중 하나라.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내느니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네 말투가 너를 드러낸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그 말 속에 앞뒤가 맞지 않든지 모순의 여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첫째, 산헤드린 공회에 와 있다는 그 자체가 피고인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무관하다면 그 밤에 왜 그곳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
보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니 맹세하면서 부인한다든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들어도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여도 그 말은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하게 되는 말입니다. 74절 말씀. 그때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며 즉시 수탉이 울더라. 모른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여도 안다는 것을 인정할 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일이다. 내 손에 장을 짓는다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즉시 수탉이 울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5절 말씀. 베드로가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베드로는 몹시 슬퍼하면서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그 베드로, 여러분을 갑자기 얻어진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해 하십니까? 들려지는 각종 소리에 무심히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소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감사합니다.